깜짝 이벤트입니다. 아까 이름이 프린세스 인코그니토 뉴트럴 핑키 로즈 컬러의 매트 립스틱입니다. 알라딘 에디션입니다. 알라딘 에디션이죠. 라는 말을 몇 번이나 했는지 구독과 알람 설정 잊지 않으셨죠? 안녕하세요, 여러분. 헤일리입니다. 제가 지금 왜 이러고 있냐고요? 어쩌다 보니 이렇게 된 메이크업이라고나 할까요? 어쩌다가 이렇게 됐는지는 영상을 보시면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럼 영상을 보러 가시죠. 오늘 소개할 라인은 전부 다 컬러풀한 라인들이기 때문에 먼저 이 베이스로 커버를 좀 해주고 나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촤! 첫 번째 제품은 바로 이 제품인데요. 이 반짝임이 굉장히 아름답죠? 이 제품은 아이섀도우 바이 나인 알라딘 에디션입니다. 그냥 양탄자를 본 것 같아요. 패키지가 참 예쁘죠? 금빛으로 장식되어 있는 아이섀도우 팔레트인데요. 컬러를 보면요. 베이지 브라운, 버건디, 골드 컬러에 차분한 음영톤 9가지로 되어 있어서 데일리로 활용하기에도 괜찮았던 팔레트예요. 9가지 컬러를 발색해봤어요. 이쪽부터 리플라프, 레그스 투 리치스, 노 오디너리 램프, 프린세스 자스민, 아그라바, 아부, 크리에이티브 쿠퍼, 리브 더 지니 라이프, 섀도우 레이디입니다. 발색을 해보니까요, 이렇게 팔레트로 볼 때와는 다르게 뭔가 데일리로 사용하기 좋은 컬러들이 더 많이 눈에 띄는 것 같았는데요. 오늘은 자랑 컨텐츠 겸 얘를 좀 사용해보는 시간도 가져보려고 하는데요. 아까 봤던 이 9가지 컬러들 중에서 몇 가지만 콕콕 꼽아서 오늘 메이크업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눈에 음영을 좀 넣어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기 첫 번째 컬러, 이 컬러를 사용할 건데요. 맥에 217번 브러쉬에다가 살살 묻혀준 다음에 눈두덩이에 펴발라줄게요. 여기 이만큼. 근데 얘가 발색이 엄청 진해요. 그래서 음영으로 사용하실 때는 조금 적당량에서 모자란 정도로 사용해주시거나 아니면 눈두덩에 파운데이션 같은 걸 바른 다음에 꼭 파우더 처리를 살짝 해주고 나서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네요. 저도 지금 처음 사용해보는데요. 사실 조금 당황했어요. 약간 얼룩이시네요, 이렇게. 좀 풀어야겠어요. 이럴 수가. 허둥지둥. 세상에, 이렇게 발색이 진할 줄 몰랐어요. 팔에는 손가락으로 발색하니까 당연히 진할 거라고 생각했지. 아이, 세상에, 이렇게 진하면 잠깐만. 너무 진한데? 이걸 어쩌지? 이런? 자, 일단 얼추 좀 핀 것 같아요. 많이 당황했어요. 이렇게 해서 언더까지 좀 발라줄게요. 오늘 이 맥의 알라딘 컬렉션 하울을 하면서 의식의 흐름대로 메이크업을 할 거라 딱히 정해진 건 없어요. 그냥 해보는 겁니다. 테스트 삼아 해봤는데 이렇게 진할 줄... 아유 이런... 오늘 메이크업의 이름은 어쩌다 보니 이런 메이크업 정도가 되겠네요. 어쩌다 보니까 음영이 잘 잡혔어요, 그죠? 이 상태에서 그냥 조금 더 펴가지고 콧대까지 잡아버리죠, 뭐. 근데 이렇게 진하게 잡힐 줄 몰랐어, 진짜. 세상에. 당황 백만개. 다음으로는 어떤 컬러를 써볼까? 잠시 고민을 해봅니다. 진짜 뭐 쓰지? 다음은 이 컬러 써볼게요. 이 버건디 같은 컬러. 얘가 6번이죠, 아부. 레드펄의 플럼 컬러라고 합니다. 얘도 진하면 어떡하지? 얘도 진하네요. 오늘 뭐 한번 진한 메이크업 해보죠, 뭐. 얘는 한 요쯤에서 이렇게 쌍꺼풀 라인을 연장시키는 이런 느낌으로 발라줄게요. 갑자기 하울을 하다가 메이크업이 돼버리는 이런 신기한. 자, 여기서 다음 컬러는 여기에 있는 두 번째 컬러를 한번 써보려고 해요. 그냥 눈에 띄는 컬러를 마구마구 써봅시다. 얘는 눈두덩에 발라줄게요. 지금 또 이렇게 발라놓고 이따가 어떻게 바뀔지 몰라요. 일단 발라보는 거지 뭐, 그죠? 그리고 언더도 오케이. 아이섀도우는 이쯤에서 멈추고요. 아이라이너를 그려야겠어요. 그래서 아이라이너를 소개하겠습니다. 맥의 테크나쿨 라이너 알라딘 에디션입니다. 케이스를 꺼내보면 굉장히 고풍스러운 느낌이 느껴지는 패키지라고 해야 될까요? 이 아이라이너는요, 막 슬림하거나 그러진 않았는데요. 약간 몽독한 느낌의 평소에 자주 볼 수 있는 아이라이너예요. 근데 이렇게 그렸을 때 미끄러지듯이 부드러운 포뮬라를 가지고 있고요. 강렬하고 풍부한 컬러감이 특징인 오토타입의 펜슬 라이너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힘 조절에 따라서 강약을 조절할 수 있는 게 특징인 아이라이너였는데요. 이렇게 힘을 줘서 그리면 진하게, 이렇게 살살살 발색하면 연하게 발색되는 것이 특징이었습니다. 얘는 쉽게 번지지 않고 깔끔하고 선명하게 라인을 표현할 수 있으면서 뚜렷하고 컬러감 있는 연출이 가능한 제품이라고 해요. 눈 점막이랑 라인 끝부분에 엣지 잡을 때 좀 써보도록 할게요. 일단 점막을 좀 메꿔주고요. 그 다음에 라인을 살짝 잡고
여기서 브러쉬로 풀어줄게요. 그래서 대충 라인을 잡고요. 이 브러쉬에다가 라이너를 살짝 묻혀줘요. 얘가 생각보다 굉장히 부드러운 타입이어서 이렇게 덜어 사용하기에도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빈 부분을 메꿔주고 라인의 형태를 잡아줍니다. 언더에도 조금만 칠해줄게요. 이렇게 아이라이너 그린 김에 마스카라랑 아이브로우도 그리고 왔어요. 자, 이제 바로 다음 제품으로 넘어가죠. 다음 제품은 맥의 피그먼트입니다. 알라딘 컬렉션이죠. 짠! 너무 영롱하고 아름다운 색감을 가지고 있는데요. 로즈 쿠퍼 컬러로 쉽게 블렌딩되며 지속력이 뛰어나서 피부에 잘 밀착되는 루스 컬러 파우더입니다. 뚜껑을 열어보면 안쪽에 이 캡을 쉽게 열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요. 제 손톱으로는 조금 힘드네요. 자, 이러한 색감을 가지고 있는 피그먼트예요. 저는 이 뚜껑에 있는 녀석을 발색해 볼게요. 오! 손가락으로 잘 펴발라보면 은은한 펄감과 함께 로즈 컬러가 잘 보이는데요. 제 손가락은 이렇게 반짝이고 있답니다. 얘는 은은하게 바르면 블러셔로도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단독으로 바를 때는요. 건조한 피부에는 바르면 안 될 것 같아요. 뭔가 좀 보슬보슬하니 떨어지네요. 뭔가 가루가 보슬보슬 떨어지기 때문에 얼굴에 약간 다시 광을 주고요. 블러셔로 써볼게요.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피그먼트를요, 이런 파운데이션 브러쉬에 묻혀서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뭔가 처음 해보는 시도라 겁은 좀 나지만요, 피그먼트이기 때문에 아주 조심스럽게 묻혀줍니다. 이렇게요. 그리고 왠지 발색이 굉장히 셀 것 같으니까 손바닥에 조금 덜어줄게요. 이렇게요. 그리고 얼굴에 발라보지요. 생각보다 별로 안 진하네요. 너무 덜었나? 괜찮은 것 같네. 좀만 더. 생각보다 괜찮아요. 반대쪽도 바르고 올게요. 블러셔로 써봤는데 생각보다 괜찮네요. 그래서 조금 감동했습니다. 다음 제품은 파우더 블러쉬입니다. 알라딘 컬렉션이죠. 두 가지 색상으로 얼굴에 자연스러운 음영을 주는 지니의 요술 램프가 응각되어 있는 파우더라고 하는데요. 반짝이는 케이스를 자랑하고 있죠. 이렇게 하이라이터와 쉐딩으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하이라이터는 Always One Jump Ahead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고요. 쉐딩은 Your Wish Is My Command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참으로 긴 이름이죠. 두 가지를 발색해보면 이런 정도로 발색이 되는데요. 제 팔이 너무 건조해서 발색이 되지 않아요. 그렇다면 얼굴에 발색해보면 되겠죠. 일단 이 쉐딩 컬러부터 발라볼게요. 이 브러쉬에다가 아주 그냥 막 묻혀줘요. 근데 얘도 발색이 셀 것 같은데 발라볼게요. 생각보다 안 셀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생각보다 센 것 같습니다. 말이 자꾸 바뀌죠? 아니 안 센가? 센가? 잘 모르겠어요. 일단은 발라보겠습니다. 생각보다 엄청나게 세진 않은데요. 약간 붉은기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그래도 괜찮은 음영을 만들어주는 컬러예요. 그리고 지금 제 머리 색깔이 약간 붉은기가 있어서 그런지 그렇게 어색하진 않네요. 이 정도. 그리고 하이라이터를 좀 발라볼게요. 하이라이터도 꽤 셀 것 같은데 안 세겠죠? 좀 센 듯. 너무 금색이 좀 펴줘야겠어요. 나 오늘 당황 많이 하네? 센 김에 좀 더 세보죠 뭐. 마치 구운 달걀처럼 그렇게 돼요. 이렇게 계속 강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쩌다 된 메이크업. 어쩌다 이렇게 돼버린 메이크업이니까요. 뭐 굉장히 반짝거리지만 뭐. 네. 그럼 좀 섬세한 윤곽을 잡고 올게요. 다음은 맥의 크리스탈 글레이즈입니다. 알라딘 컬렉션이죠. 알라딘 컬렉션이 몇 번이나 나왔게요. 이것은 아주 거울 같은 뚜껑을 가지고 있어서 저를 당황하게 만들었죠. 얘는요, 어떤 립스틱 컬러도 펄감 가득하고 즉각적으로 빛나게 해주는 울트라 모이스처 글로스이라고 합니다. 글로스이라고는 뭐죠? 1호 위시라는 이름을 가진 녀석인데요. 일단 립밤 같으니까요. 립밤 대용으로 발라보도록 할게요. 제가 지금 입술이 굉장히 메마른 상태예요. 이 녀석을 뭔가 좀 감질라니까요. 이렇게 꽃무늬로 팔게요. 어차피 쓰려고 산 거, 그죠? 그리고 손에 열감으로 녹이면서 발라줄게요. 굉장히
뭔가 좀 립 마스크를 얹은 것 같은 그런 느낌도 있어요. 근데 뭔가 보습은 확실히 해주는 것 같아요. 되게 뭐 너무 많이 발랐나 봐. 코팅이 된 느낌이고 입술이 촉촉하게 바로 느껴지고 약간 건조하고 딱딱했던 그런 입술을 보드랍게 해주면서 입술을 굉장히 편하게 해주는 것 같은데 지금 너무 너무 많이 발랐어요. 제가 왜 이렇게 많이 크리스탈 글레이즈를 얹었냐, 바로 이 녀석들 때문입니다. 립스틱이죠. 맥 립스틱입니다. 알라딘 컬렉션이죠. 네 가지 색상으로 어디서든 돋보이는 룩을 연출 가능한 맥의 아이코닉 립스틱이라고 하지만 저는 두 가지 컬러를 가져왔습니다. 케이스부터 너무나도 취향저격해버리는 아주 그냥 반짝이는 립스틱이에요. 너무 예쁘죠? 이 나머지 두 컬러를 겟하지 못한 게 천추의 한이네요, 진짜. 저는요, 프린세스 인코그니토와 홀리 월드를 사게 됐는데요. 얘는 뉴트럴 핑키 로즈 컬러라고 하고요. 얘는 밝은 블루빛 핑크 컬러라고 합니다. 팔에 발라보면요, 굉장히 부드럽게 발리는 것을 볼 수 있었는데요. 매트 제형이지만 이렇게 부드럽게 발릴 수 있는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부드럽게 발리는 녀석들이었습니다. 특히나 이 홀리 월드라는 컬러가 정말 마음에 들었는데요. 이 그냥 보기만 해도 그냥 너무 예쁘죠? 하하. 평소였다면 굉장히 길게 말하면서 이 색감에 대한 소감을 막 이렇게 이야기했을 텐데 왜 오늘은 이렇게 짧고 간결한가? 맥이잖아요. 이 두 가지 컬러를 입술에 하나씩 발라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입술에 발라놓은 글레이즈를 지운 다음에 발라보도록 할게요. 근데 이 글레이즈 진짜 너무 좋다. 너무 촉촉하고 잔뜩 얹어놨다가 이렇게 비비지 않고 겉에만 살짝 걷어내니까 입술이 너무 촉촉해요, 지금. 괜찮다. 자주 써야겠다. 잘 산 것 같아. 솔직히 펄감 있는 립밤 같은 기분이어서 사고 나서도 아 이걸 내가 꼭 샀어야 하나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막상 발라보니까 너무 좋네요. 너무 마음에 들어. 사세요. 이름도 너무 어려워. 이름이 프린세스 인코그니토. 이 녀석을 먼저 발라볼게요. 입술 매끈해져가지고 매트 립스틱도 이렇게 매끈하게 발립니다. 너무 좋아. 색감이 굉장히 자연스러워요, 제 입술에는요. 사람마다 다를 수는 있겠지만 뭔가 제 입술에 발랐을 때는 마치 제 입술 같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자연스러운 색감을 가지고 있네요. 오늘은 뭐 발색하는 리뷰라던가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자랑하는 영상이니까요. 요 정도로만 보여드릴게요. 다음은 홀리 월드. 얘는 이름도 마음에 들어요. 어우 쨍하다. 일단 한 번만 발라서 좀 펴봐야겠어요. 색깔이 굉장히 쨍해서 오늘의 메이크업이랑은 조금 안 어울리는 것 같지만 그래도 색감이 너무 예쁘네요. 어때요? 색감 너무 예쁘죠? 지금 이게 얇게 살짝 발라놓은 상태인데요. 이 상태에서 한 번 더 진하게 발라볼게요. 색감 너무 예쁘다. 이거 데일리로 써도 딱 좋겠다. 기나긴 여정이었습니다. 드디어 마지막 제품, 맥의 립글라스입니다. 알라딘 에디션이죠. 영롱한 골드부터 쉬머리한 핑크까지 세 가지 색상으로 매끄럽고 은은한 윤기를 위한 고광택 포뮬러의 립글라스라고 하지만 저는 두 가지 컬러밖에 가져오질 못했어요. 하나는 구하지 못했거든요. 립글라스 또한 영롱한 패키지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 위쪽이 다이아몬드 인더 러프라는 컬러이고요. 아래쪽이 매직 카펫 라이드라는 컬러입니다. 골드와 핑크 펄이 있는 골드, 핑크 펄의 라이트 핑크예요. 이렇게 해놓으니까 펄이 잘 안 보이네요. 살짝 들어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 두 가지 립글라스는요, 맥의 립글라스답게 굉장히 꾸덕하고 끈적한 질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질감이죠. 그리고요, 이렇게 흐르지 않으면서도 탁 밀착되는 느낌으로 발리기 때문에 눈두덩이에 사용해도 굉장히 예쁠 만한 컬러예요. 방금 발라봤던 이 립스틱 색깔 너무 예쁜데 지금 메이크업이 별로 좀 애매하잖아요? 이 립스틱 위에다가 금색 펄을 좀 얹어볼게요. 전체적으로 금빛이 좀 도는 것 같아서 이 골드 펄을 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또 직접 얹으려니까 얘가 좀 더러워질 것 같아서 브러쉬. 아까 립스틱을 바르고 닦아놓았던 브러쉬로 한번 말라볼게요. 손등에 이렇게 덜어서요. 펄이 장난이 아니다, 진짜. 일단 입술 느낌 자체가 달라졌어요. 그죠? 볼륨감이 바로 생기네요. 아까보단 조금 더 어울리게 된 것 같지만 이 세상 메이크업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쩌다 보니 이렇게 된 메이크업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고요. 사실 이런 메이크업을 하려고 한 건 아니었는데 이런 액세서리를 하려고 했던 것도 아니었는데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어쩌다 보니 이런 메이크업 완성했습니다. 사실 오늘 영상은요 자랑 영상이고요. 제가 이 제품들을 굉장히 탐이 나서 여러 번에 걸쳐서 구매했다, 그리고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들을 여러분에게 꼭 공유해드리고 싶었다, 이런 취지로 찍게 된 영상이니까요. 그냥 재미로 시청해 주시고요. 사실 제가 어떤 말을 했었는지 여러분들도 잘 기억나시지 않을 거예요. 아, 내가 무엇을 본 것인가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문제 하나. 제가 오늘 영상 안에서 알라딘 에디션입니다, 알라딘 에디션이죠 라는 말을 몇 번이나 했을까요? 깜짝 이벤트입니다. 오늘 깜짝 이벤트의 선물은요 바로 이 맥 립스틱인데요. 맥 립스틱의 이 컬러, 아까 이름이 프린세스 인코그니토 뉴트럴 핑키 로즈 컬러의 매트 립스틱입니다. 매트 립스틱이지만 이렇게 부드럽게 발리고요, 이렇게 누디한 톤을 가지고 있는 데일리 컬러로도 사용하기 좋은 컬러의 립스틱이죠. 오늘 제가 영상에서 알라딘 에디션입니다, 알라딘 에디션이죠 라는 말을 몇 번이나 했는지 한 번씩 세어서 총 횟수를 댓글로 메일 주소와 함께 남겨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딱 한 분에게 이 립스틱을 선물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답은요 영상 업로드 날짜로부터 일주일 뒤에 고정 댓글로 달아놓을 예정이고요. 당첨자를 뽑기 위한 추천 라이브는요 제가 향후에 커뮤니티에다가 날짜를 정해서 업로드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소소한 이벤트도 많이 많이 참여해 주시길 바라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오늘 영상도 즐겁게 보셨길 바라면서 오늘 영상 좋으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구독 잊지 마시고 댓글도 하나씩 달아주세요. 그럼 전 다음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볼게요. 안녕.